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등 저학년에게 문법은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문법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범석입니다. 그동안 영어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었는데, 오늘은 그 문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두편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것인데, 앞부분은 그 문법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고 어떻게 문법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근데 좀 먼저 우리 그 초등 학부모님께서 이제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문법이 왜 생겼을까요? 문법은 저희가 말하고 쓰는 것을 잘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즉, 그 4지선다형이나 5지선다형의 문제를 잘 풀라고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은 말을 올바르게 하거나 아니면 글을 맞춤법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법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은 한 번에 안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학원을 보내서 문법 특강을 보내시고, 아니면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문법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법이랑 단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너왜 이것도 몰라? 아니면은 한번 알려줬는데 왜 설명을 못해? 근데 사실은 문법을 저희가 알고 보면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책에 한 200페이지 정도의 책의 내용을 거의 다 암기를 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전체 문제를 풀수 있는, 어떤 문제도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딱 알아듣는다면 그 아이는 진짜 천재겠죠. 한국에 나온 천재겠죠. 절대 한 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전체적인 틀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고, 뭐세 번째 볼 때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빈칸을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법의 단계가 있는데, 문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품사별로,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 투부정사, 뭐 분사구 뭐 이런 걸잘 안다고 해서, 뭐 관계대명사를 잘 안다고 해서 문법 문제를 잘 풀거나 잘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해가 된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를 푼다 그랬을 때이 문법이 뭐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아니면 분사구문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은 뭐 수의일치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수학 문제에서도 뭐 문제를 봤을 때이 문제가 뭐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미적분이라든지 그걸 알아야겠죠? 아니면 그두 문제가 섞여가지고 통합적인 문제여서 양쪽의 것을 다 다뤘다는 것을 알아야 하듯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봤을 때 문법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문법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 내신용 문법, 문제풀이용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세이용 문법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문법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내신용 문법일 경우에는, 특히 중학교 문법일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올바르게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이 에세이나 글 쓰는 것, 에세이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 다음에 뭐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을 좀더 포커스를 잡아야만 글을 잘 써지기 때문에,
실제로 글을 잘 쓰는 문법과 문제 풀이하는 것의 문법은 같은 문법이지만 그 중점을 주는 것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풀이용 문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 같은 것들을 잘 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잘 잡는다면은 양쪽 다 에세이용 문법, 내신용 이런 양쪽 다 저희가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문법은 하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등 저학년에게 문법은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문법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단어 외우는 거와 그 다음에 문법 배우는 겁니다. 특히 한국식 문법 용어를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뭐 사역동사 그런 말들은 전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이걸 먼저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죠. 예. 그래서 저학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문법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연습하다 보면은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많이 읽거나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이라면은 이미 올바르게 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맞춰서 쓰는 것보다는 글을 많이 쓴 아이들은 이미 문법에 맞춰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그 문법으로 푼 아이들보다 그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감이라고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감으로 푸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아이들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도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에게 문법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어책을 좀더 우리나라 문법 교육보다 영어책을 교육 어 영어책 그 원서로 된 책을 더 추천을 해드리는데 두 가지가 있죠. 뭐그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나 아니면 Grammar in Use 이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보통 그 Understanding and Using을 많이 쓸 것이고 영국이나 아니면 호주, 캐나다 쪽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Grammar in Use를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영국 쪽에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요. 뭐두 교재 다 문제는 없는데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릴 때 아이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적게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거를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법이 저학년 문법 교육을 할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학년보다는 뭐한 3, 4학년 이상일 경우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초등 고학년이 됐거나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문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등 과정에서는 내신 문제의 40% 정도는 여전히 이제 문법 문제를 여전히 어법이나 문법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그 주관식 서술형에서 보통 전체 비중이 한40% 정도 되는데 그 점수 비중 같은 경우에 거의 반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영작을 하는 능력이나 에세이를 쓸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문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만큼에서 문법 문제가 거기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범위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법 문제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교과서의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 부분에 있는 문법 문제만 나왔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아이들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문법은 한번 리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등 선생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말하던 뭐 투부정사, 동명사,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직도 저희가 배울 때와 똑같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일지라도 그런 용어를 모르면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예문 한번 저기 보시겠죠? 보시겠습니다. 이제 뭐 송파구에 있는 제이 중에 문제를 잠깐 봤는데, Can you imagine how boring the world would be if we were all the same? 즉, 뭐 이거는 간접 의문문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간접 의문,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문법의 어떤 부분을 알고 정확히 활용을 할줄 아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도치에 관한 문장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문장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문제를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문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시제와 인칭을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아이들은 보통 그러죠. 아, 그거 실수야. 근데 실수는 아니죠. 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손으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 문법을 머릿속으로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용을 잘 보고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초등 영어, 그리고 초등 영어에서 문법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